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흑염소 액기스 전문점, 보신탕 전문점. 여름 되니까 이런 간판이 더 많아진 듯하죠. 그런데 대구에서요, 염소와 개를 불법 도축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몸무게를 늘려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도축한 동물의 심장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불렸는데 그것도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유통시킨 개고기와 염소고기는 무려 12,000여 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38억 원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밀도축 현장을 급습한 형사 한 분을 먼저 연결을 해보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1팀 김일희 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 어떻게 이 현장을 급습하셨어요? 저 원래 4월 29일경에 예. 그 밀도축을 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장기간 그쪽 주변 매복을 하면서 그 탐문을 하고 해서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가보니까 몇 마리나 키우고 예. 있던가요? 지금 거기서는 키우고 있는 건 없습니다. 중도매 상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놓은 게 예. 염소가 당시에 가니까 한 40여 마리, 예. 개도 한 40여 마리 있었습니다. 도축을 해서 몸무게 불려주는 역할만 하는 곳인 거군요. 예예. 예. 가보니까 예. 그냥 불법이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고기 그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금방 죽은 상태에서 심장에 먹을 수 없는 지하수를 그 호스를 이용해서 중량을 늘려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뉴스를 받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로 도축을 한 후에 어떻게 물을 2kg씩이나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일단 그 도축을 하고 나면 피를 뽑아야지 그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에 칼을 찔러서 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바로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주입하면은 살아있는 근육 상태에서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kg 정도를 늘리게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죽은 후에 아직 좀 뛰고 있을 때 예, 예. 피를 뽑아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다 물을 집어넣는다고요? 예예. 예. 이런 방법으로 한 마리당 평균 2kg을 늘렸다고요? 예. 이거는 잔인한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그 예. 식수가 상당히 그 집어넣은 물이 식수로는 부적합한 물이었다고요? 예예. 예. 그 식수를 그 수거를 해가지고 그 수질 검사를 하니까 예. 식용으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유통된 개고기와 흑염소가 12,000여 마리라고요? 예예. 예. 이게 추정입니까? 뭐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장부 검토하고 판매점 그리고 종업원 진술 종합해서 추론하는 말이십니다. 예. 얼마 동안 그럼 12,000마리를 유통시켰죠? 4년간입니다. 4년간. 예. 어디로 유통이 됐을까요? 대구, 경북, 그 멀리는 뭐 충청도, 일부 강원도까지 그 유통이 강원도까지도. 아니 이렇게 하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염소는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아. 개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더 받는다고요?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득을 남긴 거네요, 물 넣어서. 예예. 예. 예. 이게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예. 예. 위생적으로는 일단은 그 식수로 부적합 판정받은 물이 체내에 흡수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번 돈이 38억 원이라고요? 총 그 저 매출액이 38억이고. 예. 그 부당 이득액이 한 1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거의 기업이네요, 기업. 예예. 예. 예, 도축 전에 살아있을 때 물 먹여서 억지로 먹여서 몸무게 늘린다. 우리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이렇게 물을 넣는 방식은 저는 들어도 처음 들었네요. 예, 저도 그 형사생활하면서 처음 받고 이런 방식, 이런 수법은 처음 접해보는 수법입니다. 잔인하고 위생적으로 좀 불결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좀 저 철저하게 더 수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지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1팀의 김일희 팀장을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예, 대구지방경찰청 김일희 팀장 먼저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회장을 만날 텐데 이런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불법 도축이 비단 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죠. 박소연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적발된 게 대구인데 다른 곳에서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란시장에서 개 혈관에 물을 주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서 개를 도살한 후에요.
강한 불로 그슬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물주사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주사라고 불러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압 호스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개의 몸 곳곳에 물을 스며들게 하죠. 사체 겉으로 봐서는 피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한 마리당 한 3근 정도의 무게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큰 도축장의 경우는 하루에 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도축하기 때문에 예예. 부담으로 챙길 수 있는 총 이익은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물주사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 무게 늘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네. 근데 앞서 대구 같은 경우는 도축을 하자마자 심장에다가 피를 뽑으면서 동시에 물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하고는 조금 또 다른 방법이네요. 네, 뭐 심장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혈관에 넣거나 소의 머리에다가 또 물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곳에 넣을 수 있는 그 혈관이나 내장기관 예, 이런 데다가 이제 물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먹는 소, 돼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왜 물먹인 소라는 거 들어봤었잖아요. 물먹인 소 얘기는 들었죠. 3년 전에도 예, 적발된 적이 있었고요. 물먹인 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에 물을 먹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죽은 소의 뇌에다가 이제 물을 예.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수를 늘리는 거죠. 살아있는 소에다가 또 죽기 직전에 물을 먹여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었죠. 다양한 방법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무게 늘리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수법도 보신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수법이라면 뭐 그 굉장히 그 잔인하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일단 죽은 그 염소 고기에다가요. 예, 염소 사체에다가 도장이 찍혀있는 염소 사체가 있습니다. 그걸 냉동고에 그냥 버젓이 걸어놓고 이제 만약에 단속이 들어오면 예. 아 나는 이렇게 합법적인 도축장에서 사체를 가져다가 판매만 하는 거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몰래 사실은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갖가지 네. 무게 늘리기 위한 불법 도축들이 자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합법 도축하고 불법 도축의 그 기준은 뭔가요? 염소는 그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가능한데요. 걔는 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예. 자가 소비 목적을 제외한 13종의 가축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걔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걔를 잡는 건 사실 불법이죠. 근데 이제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현재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로 정도만 처벌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예. 이제 비교적 개와 비슷한 몸집을 가진 염소가 개 도축을 하는 곳에서 함께 도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도장 찍힌 염소 사체를 예. 판매한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그쪽에서 다 같이 불법으로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을 먹여서 무게를 늘려서 돈을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라는 것 이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불법 도축장 그 내부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비위생적이고요. 그리고 그 오폐수가 그냥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냥 우리 저 상하수도로 그냥 내려가요. 따로 처리하지 않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합법적인 도축장은 이제 검사관이라 그래서 수의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불법 도축장에서 이게 병 걸린 뭐 고기인지 그러니까 병 걸린 동물인지 혹은 이미 죽은 사체를 가지고 또 고기로 유통을 시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없군요. 거죠. 알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미 동물 단체에서는 개의 식용 섭취 자체도 반대하시겠지만 그거는 또 이제 해마다 나오는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일단 차치하고 네. 그나마 식용으로 도축되는 것들 중에도 이렇게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도축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부터 막을 방법 없을까요? 뭐 현재 영업 중인 포유류 도축장이 지금 전국에 75곳 정도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염소 전용 도축장은 4곳에 불과하고요. 또 사슴 전용 도축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사슴 등을 합쳐서 약 20만 두 이상이 한 해만 해도 전국 그 도축장 외에서 불법으로 도축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예. 이제는 조금 도축장을 신설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 등지에서 굉장히 많이 그 불법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닭, 오리, 토끼, 염소 뭐 물론 예외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재래시장의 불법 도축은 이제 좀 엄격한 단속과 영업장 폐쇄 등 아주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게요. 대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만 충격적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섬뜩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수현 회장이었습니다.